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7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한 달 넘게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철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광주 5.18 교육관 주차장에 코로나19 검사 창구로 쓰일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 시청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닫은 지 70여일 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검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임시선별검사소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최근에 다시 재유행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치 준비를 하고 있고 병상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136병상까지 늘렸고요. 6월 말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증가해 최고 7,0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주마다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주춤하지만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이동이 잦은 휴가철의 영향 등으로 엿새 연속으로 1일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면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확진자가 늘 가능성도 있어 재유행은 8월 중하순이 되어야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 이후 확산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달부터 노인 복지시설의 취식을 제한하고 비대면 운영을 권고하는 등 가능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전남 해역에 고수온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신안군 흑산도의 우럭 양식장에서 우럭 190여 마리가 죽었다는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그제 진도에서는 오리 5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나주와 보성, 무안 등 전남 5개 시군에서 돼지 1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지난달부터 가축 47,700여 마리가 더위로 집단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사에 물을 뿌려서 더위를 식혀주고 양식장은 취수 조절 등으로 고수온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반체제 인사 처형을 규탄하는 집회가 광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8888 광주 공동행동은 어제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얀마 광주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자국민 학살을 중단할 것을 미얀마 군부에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나이 든 농민들이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약볕 아래에서 농민이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를 조금 지난 시간인데 기온은 벌써 33도를 넘어섰습니다. 며칠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작물이라는 게 수확하는데도 때가 있는 거고 심는 것도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깻잎을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입니다. 차광막도 없고 양쪽이 막혀 있어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슬땀이 흐릅니다. 열 때문에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했더니 32.2도씨를 나타냅니다. 산업장에서는 WBGT라고 하는 온열 스트레스 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WBGT가 32.2도씨 이상이 됐을 때는 1시간에 15분 이상을 작업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낮에는 농작업을 피하시는 것이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에 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농촌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외딴 곳에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쩔 수 없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해야 할 때는 이웃이나 가족과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전북 지역 7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070여 명 발생했습니다. 6명 중 1명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100원 택시를 도입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와 일부 시군들이 내년부터 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무상버스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인데, 열악한 지방재정과 교통복지를 감안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방송총국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송군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요금 1,300원을 내고 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요금을 안 내도 됩니다.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시내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1,300원 내는 돈도 뭐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약간 뭐 부담이 오거든요. 자주 다니다 보면 뭐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또 많이 또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청송군 인구는 2만 4천여 명. 외지 관광객 요금까지 지원하면 연평균 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기존 시내버스 보조금 20억 원도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인데 그러면 우리 군이 재정을 부담하기는 너무나 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역시 내년부터 만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무료 승차 지원 조례를 다음 달쯤 발의하고 내년 초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의 무료 승차 대상 노인은 39만 7천여 명,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도비와 시비로 나눠 부담하더라도 경북 시군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10%대인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별로만 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부분이 있어서 급히 지원도 건의를 하고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도 등에서도 어르신과 청소년 등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대구시 역시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지급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이 확산 추세입니다.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 재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너무 가중됩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 소외 지역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인입니다. 장흥군이 물축제로 얻은 수익금 4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흥군은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1억여 원 가운데 4천만 원을 유니세프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된 올해 장흥 물축제는 지난달 30일에 개막해서 어제 폐막했으며 방문객 60여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 앱 위메푸오가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매출액 134억 원, 거래 건수 52만 2천여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민간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가 최대 12.5%인데 비해 위메푸오는 2%로 저렴한 만큼 공공배달 앱 사용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위메푸오를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혜택도 늘릴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는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 취득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런 농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계란이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사업소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와 항생제 등 80여 가지의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살충제 등 약품 사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실시됐습니다. 광주 서구가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휴대전화 문자 민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바로 문자 하랑께로 이름 붙인 문자 민원 창구는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듣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010-3080-8249번이고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차 장마가, 광주 전남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갔던 정체전선이 다시 우리나라 주변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먼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 광주 32도, 순천 34도, 강진 33도로 덥겠습니다.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어제 경보에서 주의보로 약화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전 지역의 체감온도가 32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전남 동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화순 33도, 담양 32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보성과 광양이나 최고 기온 32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강진과 완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